무코항에서 개를 사서 양주시까지 4시간을 달려 양주시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와,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네요, 이거. 뽀글뽀글 살아있어. 네. 지금 무코에서 이곳 지금 경기도 양주시까지 왔는데 살아있습니다. 게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첫째, 쪄서 식기 전에 바로 먹는다. 일단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맛이 덜해집니다. 둘째, 게의 아가미를 따서 기절시키고 짠물을 뺀후 찐다. 산채로 찌면 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게가 짜집니다. 셋째, 찔 때는 절대 소뚜껑을 열지 않는다. 게가 아주 검게 변합니다. 게는 여기가 지금 아가미예요, 우리 여기. 영상 찍으면서 여기. 아가미를 가위로 이걸 짜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게를 물에 담궈야 돼요. 물좀 부어주세요. 물을 많이 예, 물을 한반 부어야, 정도 보면 될것 예, 게가 같아요. 잠기게 물을 잘 부어주세요. 안 보인다. 수돗물 보여. 자, 여기 보면 게 아가미가 있는데 아가미 털 색이 진한 것이 살이 꽉차 있는 거고요. 가슴살을 눌렀을 때 가슴살이 단단한 거. 그다음에 등껍질이 색이 짙은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가미 쪽으로 가위를 넣어서 네, 이걸 딱 잘라줍니다. 됐죠? 그럼 물이 쭉 빠지죠? 눈도 튀어나왔네요. 네, 이렇게 물이 쭉 빠집니다. 보이나요? 네, 이게 짠물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그대로 찌면 예, 바닷물을 먹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어. 우와. 색깔도 금빛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가위를 딱 넣어서 딱.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그래서 딱 하면 예, 물이 빠지죠, 그죠? 쭉. 그래서 죽을 때까지 물에다가 찬물에다 한 담그면 되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러면 짠물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짜요. 예. 짜고 맛있는 거죠. 이렇게 색이 붉은 거는 깊은 바다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가미의 털이 색이 진하죠. 예, 이게 살이 잘 차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살이 단단하고. 예. 그래서 딱 잘라서 딱 하면 예. 쭉 물이 빠지죠. 어우, 다 달아서 다 한꺼번에 다 해. 예. 해봐요. 자, 쭉.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를 서울 사람들은 못 먹어요. 지금 우와. 이거 완전 네. 산지 직송이에요. 네네네. 우와. 산지 직송. 와우! 한. 딱. 그래서 바닷물이 쭉 빠지게. 이거를 산채로 찌면 다리가 다 떨어져. 우리 이게 처음에 몰라서 그냥 쪘어. 그래, 짜지. 네, 다리 떨어지지. 처음에 몰라서. 오늘 보니까 다리가 다 떨어졌더라고. 왜 다리가 다 떨어졌지? 그랬어요. 상태가 안 좋은 건줄 알았더니 그게 살은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아직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꼼지락꼼지락하죠.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멈추면. 완전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죽은 걸 사잖아요? 네. 그러면 짜요. 물을 못 살은 상태에서 빼줘서. 물을 빼야 돼. 세워서, 예,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기 주둥이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네, 주둥이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안 죽는 거야, 근데? 네. 물을 얼마나 먹어? 채발이 잠길 정도만 넣겠습니다. 쪄지기 시작하고 20분. 자, 20분 동안 끓여주면 됩니다. 다 쪘습니다. 개봉박두. 우와. 이렇게. 그 다리가 안 떨어지고 그대로 게가 그 우리가 흔히 보는 대게색이잖아요. 이게 홍게는 새빨개, 찌기 전부터 새빨개.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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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해. 게를요, 자, 엎어서
게장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 게장이 보이죠? 자. 예. 게장이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리살 얼마큼 들었을까요? 다리 중간에서 약간 위쪽, 예, 3분의 1 지점을 꺾습니다. 딱 꺾은 다음에 잡아당기면 게살이 쏙 빠집니다. 나야. 아, 네, 저 사장님은 홍게가 없어요? 네, 홍게는 지금 없죠. 와. 비닐에다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야, 크다. 없어요. 요새? 양질 없어요. 원래는 갈수록 더 양이 없어요. 내년에 가면 더 없어요. 아, 갈수록 점점 더 양이? 점점 신경에 가면 개가 말. 개가 점점 없어지는. 양이 조금 한 4분 해서 양이 없어요. 아니. 궁금한 게 영덕 대게가 있고 여기 대게가 있지. 걔는 같은 거죠? 걔는 같은 종자인데 영덕은 네. 바다 수준이 깊어요. 우리는 수준이 낮아서 걔는 좀 작고 영덕은 걔가 크잖아. 그 대신 더 비싸지. 15만 원 막 이래잖아. 맞아요. 근데 저렴한 말 5만 원, 저런 15만 원 내려가요. 영덕에서는. 그러면 영덕은 수심이 깊어서 더 장이 좋아. 장이 좋다고. 우리 저런 건 저기 좋아요. 근데 저 40만이. 이게 여기 동해 앞바다에서도 잡혀요, 얘가? 저희 금물에 걸리네요. 이쪽 서식지는 이쪽이 아니지만 금물에 걸리네요. 서식지가 이쪽이 아닌데 어떻게 잡혀요, 이게? 그러니까요. 저도 희한하네. 저희 금물에 걸린 애들인데. 네. 저쪽에도 보니까 한두 마리 보이더라고. 저쪽에도 금물에 걸린 애들이에요. 얘는 통발 같은 걸로 잡고요? 그물입니다. 다 그물이에요? 다 그물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잡히면서 얘가 걸리는 거죠. 이거 완전히 로또 같은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네, 개를 지금 찐 거를 말리고 있습니다. 말린 게. 이것도 별미네요. 언제쯤 돼야 살이 꽉 차요? 1월 중반? 다섯 명이서 자꾸 보니 좀 먹고 싶어. 못 찾겠네. 맛있어. 제가 맛있어. 아유, 우리 뭐 해마다 뭐.